한재우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pet day. Today is pet day. 따라 읽기. Today is pet day.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네, 이제 pet day가 무슨 뜻일까요? 일본 분들인가요? 응? Today is pet day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today가 무슨 뜻이에요? 투데이즈 팻데이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재우가 생각하기에 얘가 우리말로 무슨 뜻일 것 같아? 여기다가 밑에다가 우리말을 쓰면 뭐라고 쓰면 될까? 투데이즈 팻데이의 우리말 뜻을 쓰면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today 뜻이 뭐예요? 단어 뜻부터 해볼까요? today의 뜻은 뭐라고요? 오늘이고, 그 다음에 pet day의 뜻은 애완동물 날이고, 얘는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의 뜻은 뭐? 비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비다. 그래, 그러면 today's pet day의 뜻은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에요. Today is pet day. Today is pet day.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애완동물의 날이란 말 듣고 싶으면, 오늘은 무슨 날이니? 라고 묻겠죠?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무슨 날이 뭐냐면 What day? What 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은 무슨 날이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오늘은 무슨 날이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니? Okay, what day의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ay is today? 그랬더니 오늘은 무슨 날이니? 어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대답 이렇게 하고 있잖아. 뭐라고 하고 있어? Today is pet day. 됐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니? 했더니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래죠?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대답이? 어 오늘은 무슨 날이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pet day. 오늘은 무슨 날이니? 했더니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애완동물의 날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애완동물 데리고 와봐라 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읽으세요. Everyone brings their pets. 그렇죠. Everyone brings. Their pet. Their pets. Okay. 애의 뜻은 everyone의 뜻은 뭐고? 단어할 때 everyone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래. 그 뜻이 뭐냐고. 재우야, 읽기 연습은 그냥 읽기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려면 그 앞에 단어 했던 것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하고 뭐하고 같이 공부하냐면 1, 3, 2 단어 있죠. 읽기 연습 말고 단어 연습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연습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다. Everyone의 뜻이 뭐니까, bring의 뜻이 뭐니까, there의 뜻이 뭐니까, patch의 뜻이 뭐니까, everyone brings their patch가 무슨 뜻일 것 같다라는 걸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야지 되겠죠. 알겠습니까? 좀더 연습해 주고 오세요.